안녕하세요. 보드코리아 최정수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제파일럿에서 출시된 딜란 아얄라 시그니처 웨이크 서프보드입니다. 사이즈는 4.4와 4.7 두 가지 사이즈로 출시가 되었고요. 지금부터 4.4와 4.7의 자세한 스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딜란 4.4 모델입니다. 일단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딜란 4.4 모델의 세로 길이는 134 정도 되고요. 가로 길이는 보시면은 52cm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께는 약 한 5cm 정도 되고요. 부력은 지금 사이즈 스펙으로는 21.9리터 정도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일반 4.4 사이즈보다는 살짝 좀 두껍고 부력이 조금 더 있는 게 특징이죠. 자, 핀은 길이는 한 12cm 정도의 미디움 사이즈로 이렇게 투핀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카본 벌집 구조로 되어 있어서 되게 단단합니다. 되게 단단해서 강한 파도의 힘을 받아도 핀 자체가 휘질 않고 굉장히 좀 플렉스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아주 단단하고 안정적인 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딜란 4.7 모델에 대해서 자세한 스펙을 한번 알아볼게요. 세로 길이를 먼저 재보겠습니다. 4.4의 세로 길이는 한 140cm 정도 되고요. 가로 길이는 바로 가로 길이는 한 56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께는 보시면은 한 6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본사 사이트에는 5cm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재보면 한 6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력은 24리터 정도로 지금 나와 있고요. 얘 또한 똑같은 4.7 사이즈라 그래서 핀 자체가 더 커지거나 길어지지 않고 똑같이 4.4 모델인 12cm 핀에 2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딜란 아얄라라는 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 친구가 작은 키에 굉장히 큰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크게 멋있게 굉장히 강하게 타는 그런 선수고, 그 선수에 맞게 이제 이 모델이 이제 제작이 되어 있어서 보드가 다른 보드보다 좀 이렇게 직진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직진성이 굉장히 빠르고 높이 떴을 때 강하게 랜딩을 했고 그 랜딩을 안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게 부력이 충분히 지금 일반 다른 보드들보다 조금 더 좋게 나와 있고, 이 보드를 이제 전체적으로 디자인한 게 블루서프에서도 유명하죠. 조나단이라는 쉐이퍼가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딜란에 맞춰서 설계를 한 그런 보드입니다. 딜란 아얄라 시그니처 모델은 테일과 노즈까지 엣지가 풀로 끝까지 있는 보드고, 이런 보드들의 장점이 어떻냐면은 내가 이제 강한 팝업을 주고 어떤 회전력에 있을 때는 무조건 스피드가 필요한데 그 스피드를 낼 수 있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보드입니다. 개인적으로 타봤을 때 앞으로 직진하는 직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크게 어떤 게 있냐면은 어프로치를 강하게 만들어서 속도를 일부러 강하게 낼 필요가 없이 아주 가볍게 리듬만 맞춰서 앞에 체중만 잘 주면 보드가 굉장히 앞으로 잘 가는 보드입니다. 지금 웨이크 서프를 타고 있으시면서 속도에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팝업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라이더분들, 서퍼분들은 딜란처럼 아주 크고 멋있게 타고 싶은 서퍼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딜란 아얄라 시그니처 모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